1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이날에 드보로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자, 노래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이날에 그랬죠. 이날은 예, 가나안 왕 야빈을 이긴 날, 예, 드보라가 또 군대 장관 바락이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이긴, 그래서 20년 동안에 가나안 왕의 압제에서 심한 학대에서 벗어나는 날, 승리의 날, 영광의 날이죠. 자, 이날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누가요? 드보라와 바락이. 그렇죠?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사사고 재판관이고 또 전체를 이끄는 그 지도자입니다. 그럴 때 바락은 이제 군대 장관으로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었던 군대 장관을 말하죠.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데 두 사람이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사실은 이 사사기 5장의 찬양은, 승리의 찬양은 드보라가 부르는 게 맞아요. 예, 드보라가 이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게 맞는데 여기다가 바락까지를 갖다 붙였거든요. 이 얘기는 지금 사사는 이제 드보라고, 그런데 군대 장관은 바락이다. 그래서 사실은 드보라가 노래를 부른 게 맞지만 거기다가 이제 바락 군대 장관까지 끼워준 거죠. 예, 그래서 이 찬양하는 사람의 그 숫자, 그러니까는 홀로 솔로 하는 게 아니라 예, 드보라하고 바락 또 그 말뚝으로, 장막의 말뚝으로 그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던 야엘, 예, 이렇게 이 전쟁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함께 다 같이 솔로가 아니라 듀엣이고 혹은 뭐 셋이고, 또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 말씀에도 보면 그 드보라의 깰지어다 그랬죠. 그때 거기도 보면 뭐랬냐면 흰나귀 탄자, 그 다음에 양탄자에 앉은 자, 그리고 길에 행하는 자들은 찬양을 하자 그랬죠. 그래서 그 흰나귀는 아주 상위층에 있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나귀를 타는데 그 중에 흰나귀, 그리고 이제 양탄자는 돈 많이 가진 부유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길에 행하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 평민 서민들,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 그 다 불러 모았죠 그때도. 예, 똑같은 표현이라 보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물리치고 드디어 이제 승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런 찬양이 있어야 되겠다. 모여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 중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속으로만 듣고 있으면 안 되겠다. 바깥으로 뱉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기 그 드보라의 찬양이 유명한 찬양이고 또 여자 중에서는 어떤 찬양이 굉장히 유명합니까? 한나의 찬양이 있죠. 예,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마음이 매우 슬픈 여자라.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들 줬다.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 아들 줬는데 그 사무엘을 얻었을 때 예, 이 한나가 노래를 하죠. 그러니까는 그 아들 하나를 얻은 그 어떤 그런 찬양이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자를 얻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얻은, 그리고 장차 이제 하나님의 메시아가 탄생할, 그러니까 그런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룰 그 일을 한나가 찬양을 하죠. 한나 찬양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 찬양이 유명한가 하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홍해바다를 건너간 다음에 그때 찬양하는 것 중에 그 미리암의 찬양이 있어요. 예, 우리가 홍해바다를 무사히 건너왔습니다. 하나님 참 위대하십니다. 예, 그런 찬양도 그 미리암 찬양이 있고, 또 누구 찬양이 있습니까? 마리아의 찬양이 있죠. 마리아, 예수를 탄생했던 요셉의 아내였던 육신의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그래서 천사가 말할 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랬더니 처음에 깜짝 놀리죠. 나는 어떻게 처녀인데 아들을 낳습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일은 돌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탄생시키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을
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더니 마리아가 계집종이니 주의 뜻대로 하소서 라고 하죠. 그게 이제 마리아의 찬양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리아가 됐든 한나가 됐든 미리암이 됐든 간에 드보라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찬양하는 것, 그 찬양이 살아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이고 또 교회의 능력이고 교회의 힘이고 교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걸 보면 안 돼요. 찬양하는 걸 보면.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서 제일 적극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찬양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주여 그러지만은 그 주여 그랬을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임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찬양으로 표현되게 돼 있다. 그런데 찬양이 죽어있다라고 한 얘기는 아직도 미해결되고 아직도 은혜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올 한 해의 삶이 오늘 금요일 맞죠. 네, 그래서 남자들은 각성하라 이거 아침부터 하려고 하면 좀 기분 나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하기로 해서 제가 바꿨다고 보낸 것 같은데 아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 옆에 우리가 한 주간을 이렇게 시작해서 벌써 금요일이에요. 벌써 금요일인데 이제 금요일입니까? 벌써 금요일이에요. 언제 다 같이 그랬는데 보니까 오늘 금요일이에요. 예. 한 주 더 할까요? 예, 이거 했다가는 뭐 예, 다 병원 실려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새벽에 나오느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무튼 간에 이렇게 시작이 찬양으로 시작되는,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되는, 기도 중에서도 기도가 찬송이잖아요. 응답되어진 기도가 찬송입니다. 그 찬송이 살아있는 이런 삶이라 한다면 정말 한 해 동안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에 가서 다시 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2절. 진짜 마음이 안 되네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랬죠? 저기 영솔자들이 그랬는데 영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하면 리더,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백성이 그랬어요. 헌신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 찬송의 찬양의 내용은 이제 가나안을 이긴 거다. 그거 아니에요?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죠.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 이제는 살만한 세상이 됐다는 얘기인데 자 이거에 대해서 뭐냐면 헌신했다. 고맙다. 얘기죠. 왜? 지금 드보라가 혼자 싸운 건 아니죠. 혼자 나가서 무슨 싸움을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그 군대는 지금 다볼산으로 와라 그랬더니 1만 명이 모였죠. 그리고 또 추가로 왔겠죠. 이랬을 때 거기에 그 누군가 이렇게 헌신해 준 가나안 왕 야빈하고 싸우는데 헌신해 준 그 군사들이 있잖아요. 자, 그 군사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참 너희들이 기특하게도 헌신해 줘 가지고 이와 같은 좋은 날이 왔잖아.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 그죠? 그래서 영솔자들은 지도자를 말하는 거고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일반 백성들, 그냥 일반 사병 군인들을 말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앞서 있는 건 뭐냐면 백성이 앞서 있어요? 영솔자가 앞서 있어요? 그야말로 영솔자가 앞서 있죠. 앞서 있는 리더가 있으니까 그걸 영솔자라는 거냐. 리더가 있다. 지휘관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영솔했다는 말은 지도자라는 뜻인데 이 말의 그 뜻은 뭐냐면 삼손 생각하시면 돼요. 예, 삼손은 뭘로 유명합니까? 긴 머리카락. 예, 그럼 삼손 머리카락의 긴 거는 뭐죠? 그냥 개인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나는 장발 스타일이라서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그 머리를 길렀다는 얘기는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머리를 길렀다는 얘기 뭐냐면 구별된 표 중에 하나예요. 그 구별된 표가 뭔가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또 하나님의 거룩을 얼마나 내가 닮아가고 싶은지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에 빠져들고 싶어요. 그래서 몸에 가지고 있는 구별된 흔적 중에 하나가 삭도를 대지 않냐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몸입니다. 그거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긴 머리카락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작심을 하고 헌신했다는 표예요. 영솔이라는 얘기는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냥 뒤로 꽁무니를 빼면서 나는 지도자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건 아주 악한 아주 나쁜 지도자입니다. 진짜 지도자는 뭐냐면 머리카락을 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헌신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나안 왕 야빈을 치는데 내가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머리를 자르지 않겠습니다. 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로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남들보다도 훨씬 더 헌신의 분량이 많고 남들보다도 훨씬 더 열정이 많은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앞서 있는 사람. 그런 영솔자들.
그런 지휘관들, 그런 리더들이 뚜렷하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거를 드보라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도 담임 목사가 있지만 우리 부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이 안 해주면 저도 힘들어요. 힘들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안 해주면 힘들어.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지금 신났어요. 교구도 지금 맡아서 있죠. 교구 맡았잖아요. 그런데 뭐 교회 학교가 어떻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최우영 장로님은 또 막 부장까지 하겠대. 부장 없다고 막 그랬더니 그건 막 부장도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좀 참으시라고. 네. 참으시라고 그래. 뭐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 그러지 말고 그 위원장은 좀 맞자고. 그래서 교육위원회도 이렇게 유아유치부, 유초, 중고, 청 이렇게 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막 그 1, 2, 3, 4교 가듯이 나누는 거 재미봐가지고요. 그래서 유아유치부는 뭐 이성곤 장로님하고 또 유초는 최영 장로님 하시고 중고는 김현식 장로님하고 또 청년 1, 2부는 이진일 장로님 하시고. 네. 그래서 권호희 장로님은 뭐 맡은 게 많아. 아카데미도 맡고 또 뭐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랬는데 하여튼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장로님 재미 붙였어. 하여튼 뭐든지 하겠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안 되면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영설해야 됩니다. 나와서 머리가 길러야 돼.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토요일에 거의 출근하셔. 하여튼 간에 와서 뭐 보여주고 뭐 하고 그러니까 머리가 긴 분들이요. 그래서 교회 그 머리 짧은 거는 상당히 안 좋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뭐 머리가 없으면 괜찮은데 일부러 머리 깎고 당기는 건 중과에 속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헌신된 거 아니에요. 예?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 올 때 머리를 덥수로 길리시고 와요. 그 머리 길리지 않아도 좋은데 하나님께 내놓는다 그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께 내놓는데 이거 하기 전까지는 내가 세상 일 안 한다 그 뜻입니다. 세상 일 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앞서서 모든 걸 하겠다는 사람들이 영설인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거기에 박수 쳐주고 따라주는 그 일반 백성들 군인들도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때 사람들을 통해 쓰십니다. 네, 드보라 남자가 없으니까 드보라를 쓴 거예요. 근데 드보라는 군대 장군으로 바락을 보는 거야. 그럼 바락은 뭐냐면 지파들 중에 막 불렀으니까 스불론 지파, 납달론 지파 이런 지파들은 정말 목숨 걸고 헌신하는 지파들이군요. 그런 지파들에서 막 만 명이 달려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찬송할 때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한나의 찬양, 드보라의 찬양, 미리암의 찬양, 그리고 찬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할 수 있으면은 그냥 이름을 넣고 하는 게 좋아요. 예, 헌금도 그냥 다 하니까 과부의 심정으로 두 랩도 넣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하나님 내가 헌신합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합니다. 이런 얘기는 무성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뚜렷하게 예, 자기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다 기름 부어서 그 사람들을 쓰시는 역사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는 자 영설자들, 지도자들도 있고 백성들도 있는데 이제 손가발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앞에서 밀고 뒤에서 앞에서 끌면 뒤에서 밀어주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이렇게 화합이 돼가지고 힘을 내가지고 이제 가나안 왕하고 싸운 겁니다. 자 이랬을 때 헌신하였으니 누구를 찬송하라고요?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얘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드보라를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바락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뭐 지도자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하게 된 것,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헌신하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제일 위에 계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그분이 찬양을 받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도 끝에 가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가요하고 다른 게 세상의 가요는 뭐 외로운 이 산장에 그러면 그 산장의 여인이 주제예요. 그럼 뭐 두만강 그러면 두만강이고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돌아와요 부산항이에요.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누가인지 몰라. 근데 조용필이가 불렀어. 그럼 뭐 가수 이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건 용필이가 부른 노래네.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는 하나같이 뭐 다윗이 어떻고 엘리야가 어떻고 뭐 드보라가 어떻고 미리암이 어떻고 바락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하더라도 가서 보면 항상 주인공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찬송이 힘 있는 찬송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아주 그 권위로서 하신 일, 그래서 찬송 힘이 있다. 마지막에 올라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어제 그랬죠. 그 찬양대 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그 밤에 했나? 언제 했는데? 네, 찬양대 올 때는 표정이 어떻다 했죠? 표정이? 어디서 뭐 지구 온 사람처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대장이랑 할렐루야 불렀잖아요. 총무 누구냐? 김상훈 지사님 불러가지고 표정 관리 잘해서 이게 입장시킬 때 이게 패배해가지고 도망 나온 사람 같은 사람이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죠. 예, 네,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한,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드리는 진정한 찬양,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찬양할 때 혼자 막 목소리 막 내고 혼자 막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찬양인 것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는 없어지고, 자, 이렇게 찬양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찬송 내용 중에 보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3절 봅니다. 다 같이.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하나님 찬송하는데 한편에 있어서 뭐 했냐면 지금 영설자들 그리고 백성들 헌신했다. 정말로 그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세상 거 안 쓰고 하나님께만 쓰기 위해서 에너지를 충전했던, 바쳤던, 자기의 몸과 마음과 뜻을 바쳤던 이 백성들이 헌신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했죠. 자, 이거 이제 오른쪽 파트입니다. 자, 오른쪽 파트인데 하나님께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찬송하리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너희 왕들아 통치자들 귀를 기울이라 그랬죠. 이게 이제 왼쪽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찬송할 때 여기를 보고 찬송하는 거고 여기를 보고 찬송하는 거야. 근데 이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파트너들은 뭔가면 왕들과 통치자들이야. 그 여기서 말하는 왕들과 통치자는 누구냐면 가나안 왕 야빈이 되겠죠. 통치자, 그의 군대장과 시스라 이런 사람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 편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이야. 하나님 반대편에 섰던 대적들. 예?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든같이, 주를 대적하들은 이와 같이 망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제가. 예? 힘있게 도든같이. 반대편은 대적자들이잖아. 여기 왕들과 통치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도 학대하고 지어짰던 이 악당들이야. 그런데 찬양을 하지 않지만, 찬양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들으라 얘기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들으라 얘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관해서 네가 좀 잘 들어. 자, 이 사람들은 앞에까지는 뭐 했습니까? 니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랬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와서 괴롭히고 쥐어짜고 뺏어가고 강탈하고 막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뭐예요? 패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니들이 깨닫고 반성 좀 해라. 그리고 니들도 하나님을 대적했지만은 개종하고 회심해가지고 하나님 인정해야 되겠지?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3절의 말씀이.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양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염소요.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헌신했기 때문에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하나님께 죽도록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은 잘했다. 영광의 찬송이다. 이렇게 한 거고, 이쪽에 왼쪽에 있는 너희들은 니들은 정말 악당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알겠지? 맛 좀 봤지? 그러니까 이제는 무릎을 꿇고 회개도 하고 너희들도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정말 이제는 기가 빠지고요. 코가 빠지고 정말 무릎 꿇고 듣는 사람들이에요. 예. 자, 어땠죠? 그 야빈의 그 강력한 거는 뭐냐면 군대인데 그 군대의 장관이 시스라인데 시스라가 철병과 몇 개 가지고 있다고요? 900개. 900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부대였는데 그 시스라가 그 전쟁터에 나갔는데 어디 갔습니까? 기손강에 나갔죠. 자, 기손강 평야 거기에 나가가지고 평지에 나가가지고 꽉 싸우려 하는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거기 강물이 막 갑자기 범람해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고 진흙창에 빠져가지고 그 강력한 철병거를 써보지도 못했다니까. 써보지도 못하고 무용지물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철병거 속에 들어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 죽이란 얘기가 똑같죠. 기동력이 없으니까. 철병거는 기동력과 강력함의 상징인데 이 철병거가 물속에 들어가고 진흙탕에 빠지면 뭐예요? 기동력이 빵이에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 죽여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걸어서 도망갔다 했죠.
철병을 놓고 걸어 도망갔죠. 그러니까 신세가 어때요? 와,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이 잘 굴러가고 강력했던 이 철병 부대가 아무 도움이 안 돼가지고 맨발로 도망을 갔잖아요. 맨발 도망갔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군대장은 시스라는 어땠어요? 시스라는 병사들이 가는 쪽으로 안 가고 자기는 북쪽으로 튀었죠. 그래 가가지고 헤벨의 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나 좀 숨겨줘라. 내 급히 도망가는데 그랬더니 야일에 와가지고 어서 오세요 라고 해서 정말로 이렇게 예의 있게 받아들였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줄 알았죠. 그래가지고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했더니 그럼 여기 와서 좀 여기 침대 누우세요 해가지고 이불까지 덮어주고 내가 목말라 죽겠다니까 물도 주지만 내가 우유도 줄게 해가지고 아주 그 잘 발효된 우유까지 주고 그래서 내가 좀 잘 테니까 혹시 누구 와서 찾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해. 여기 아무도 없어. 그게 마지막 유언이 됐죠. 없다는 말은 뭐예요? 세상 떠난 거 아니에요? 예? 하늘로 갔다 별세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시스라가 어떻게 해요? 야헬의 그 말뚝에 머리통이 관통돼가지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얼마나 위대한 전사고 장군인데 그 여자 손에 죽는데 여자 손에 죽더라도 그 말뚝 하나에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비명횡사하는 그런 비극적인 죽음을 죽었잖아요. 그겁니다. 니들 들어라 얘기는 뭐냐. 도망간 놈 맨발로. 니들 맨발로 도망갔잖아. 그리고 그 여자 손에 의해가지고 한 방에 그냥 꼼짝도 못하고 비극적으로 죽었잖아.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너희들 들어. 알았어. 그 전까지 몰랐어.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시면 그날로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찬송 속에는 그런 겁니다. 우리의 찬송 속에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뜨거운 영광을 올리는 그런 찬송이고 우리의 대적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니들이 하신 일을 니도 인정해라 해요. 우리에게는 구원을 인정하는 거죠. 아멘? 교회는 구원이에요. 우리의 찬송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찬송이야. 그런데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찬송을 들을 때 뭘 듣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편에 있는 사람이 안 된 사람들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여기 양이 아니라 염소 편에 와가지고 교회가 뭐 하는가 봐라.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네. 제가 교회 처음 나갔는데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아마도 개인 사업을 하니까 나름대로는 이제 재력도 있고 교회에서 제일 잘 사는 부자예요. 근데 그 부잣집에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좀 안 좋은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 그래서 명절날 되면 이제 그 뭐 우리 교역자들한테 선물을 돌리잖아요. 그럼 그 집은 분명히 돌리죠. 일반 교인들도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요새는 김영란 법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은데. 그죠? 안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해서 그런 성의 표시예요. 이렇게 주고받는 걸 많이 했어, 교회에서. 교인들끼리도 하고 교역자끼리도 했어. 그래서 전도에서도 뭐 목사님도 이렇게 하고 했어. 근데 그 집은 하긴 하거든요. 근데 딱 제가 기억나는 것도 계란 한 판. 유명해. 언제나 계란 한 판. 그 집 제일 잘 살아. 사업을 해가지고. 그 한남동에 부촌에 사는데요. 계란 한 판이요. 그래가지고 다 뒤에서 뭐라 하는 거예요. 계란 한 판은 그때 엄청 싼 겁니다. 아무리 그때가 못 살아도 계란 한 판은 싼 거야. 계란 한 판이야. 딴 집에서는 막 소고기 한 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계란 한 판이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선도 짧지. 딸 계란. 그랬더니 그 딸이 또 피아노를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그 음댄가를 갔어. 피아노과를 갔어. 그런데 호도 또 그 우리 대학 청년부죠. 대학생들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모이면은 수련회를 갔는데 회비를 또 안 내. 예, 회비를 안 내.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걸렸어. 그래서 뭐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안 가는 걸 오라오라 하니까 그냥 와라 하니까 그냥 왔나 봐. 근데 또 다른 청년들은 다 가난한 덜덩네 청년들인데 와서 회비를 다 내는데 어디 또 회비를 또 안 내가지고 그것도 회비 안 내나 저거는 또 그런 예? 근데 교회가 이제 그 한남동에 그 이슬람 사원이 있잖아요.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그 이슬람 사원 앞으로 쭉 가면은 그 다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 제가 그 나갔던 교회 다녔던 교회인데 다 보입니다. 터미널에서도 보이고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강근의 터미널에서도 보면 보이고 당국대학에 있는 한남동 그쪽에서도 보이고 뭐 남산에서도 보면 보이고 그래요. 크진 않았지만 이렇게 보여요. 그 교회가 원래는 붉은 벽돌로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다녔을 때는 붉은 벽돌이야. 그전에는 더 안 좋았겠지만 붉은 벽돌로 이렇게 된
교회인데 어느 날 이제 이거 그 붉은 벽돌 했는데 교회를 이제 짓는 거예요. 짓는데 그걸 헐고 이제 3층짜리 교회를 이렇게 지었어. 옛날에 붉은 벽돌이라는 건 1층이야 다 단층인데 이렇게 조금 천장만 높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하는 그 부서가지고 이제 그 벽돌 재활용한다 해가지고 청년들 나와라. 그래가지고 옛날 그 붉은 벽돌 부셔가지고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 재활용할 때그 벽돌 쓸 수 있잖아요. 나와 그러면 가가지고 제가 또 벽돌 공대 했어요. 벽돌 건져가고 가서 건지고 막 그런 것도 했습니다. 목사님 와라 그러면 5분 내에 안 가면 그날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5분 내 집합이야. 네.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몰라. 그래가지고 와라 그러면 빨리 신방도 5분 전에 출발이야. 5시 신방 간다 그러면 가고 없어 벌써. 5분 전에 떠나고 없어. 하여튼 간에 그래. 막 성격이 불같아. 하여튼 그랬는데 그 교회를 항상 옛날에는 교회 짓는 게 일이요. 교회들이 다 처음에는 헌막이고 천막이고 뭐 이렇게 벽돌이고 이렇게 막 진화에 다 가잖아요. 그게 교회를 자주자주 지었습니다. 웬만한 교회들은.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뭐 건축하자 그러니까 거기가 이런 뭐 중장비하는 이런 그런 계통의 일을 했거든요. 중장비하는. 그런 계통의 일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일을 좀 간접적으로 할수 있는 사업가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장로님들 뭐 이렇게 뭐 교회 의논해서 교회 지어야 되고 그러면은 그뭐저 장로들이 무슨 힘 있다고 교회를 짓냐고 뭐또 그랬대. 예? 장로들이 무슨 힘이냐. 그럼 목사님 불러가지고 그거 교회도 하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 니들이 무슨 돈 있어가지고 그런 거 하냐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시려면 예, 계란 한판 하지 말고 좀 다른 걸 하시고 또 회비도 내라 그러면 회비하고 찬조비까지 내야 되는데 무슨 또 원금 회비도 안 내고 말이야. 교회에서 뭐 힘써서 좀 해보자 그러면은 내가 앞장설 테니까 힘껏 해보자 그래야 되는데 저런 장로들이 뭘 하냐고 그런 만약에 그랬다면은 그건 안 좋지. 안 좋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일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데 야, 뭐병 들었는데 하나님 고쳐주셨다. 찬양을 해야 되죠. 그렇게 가난했는데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해주셨다. 찬양해야 되죠. 밑바닥에 있었는데 하나님 올려놓으셨다. 찬양해야 되겠죠. 대학 떨어질 놈이 붙었다. 찬양해야 되겠지. 근데 한쪽에서는 찬양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대학을 떨어지냐. 그랬더니 똑 떨어졌어.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데 그랬더니 어느 날 가보니까는 가난하게 돼버렸어. 예? 내가 얼마나 자동차가 좋은데 사고 나버렸어. 내가 얼마나 힘이 센데 그랬더니 가가지고 나중에 장애인 돼버렸어. 인간이 가진 건 별거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대적하는 편에 섰잖아요. 그런데 나중 가서 보니까 이게 뭐지? 이런 일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편에 설때 열렬하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찬양하는 편 거기에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높은 척 하지 말아요. 하나님보다 높은 척 하지 말고 교회가 뭐 하자 그러면 예 그러고 따라와야 되는데 교회가 뭐 하는데 나는 산으로 가는데 예? 우리 배는 산으로 간다고요. 산에 배가 어떻게 산으로 올라가냐고 바다로 가야지.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편을 거스려서는 안 된다. 순풍으로 가야 되지. 역풍으로 가서는 이 찬양이 좋은 찬양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렇게 무릎 꿇고 빌어야 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높이시는 찬양, 그 찬양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높은 척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아이고 하나님 그런 분이네 뒤늦게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는 일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 되겠죠. 자, 4절 가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자, 여기 세일이라고 하는 것도 장소고 에돔들도 장소인데 에돔, 에서의 자손이죠. 에서의 자손이 에돔인데 에돔하고 세일은 같은 얘기입니다. 에돔 자손들이 활동했던 그 무대의 중심 산이 세일산이에요. 세일, 에돔들.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엔 들도 있고 산도 있잖아요. 산은 세일이고 그 들은 에돔들이에요. 여기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땅이 진동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지나가고 나면 막 땅이 진동하게 되고 그다음에 하늘에서 물도 내려오고 구름도 내려온다 했거든요. 마치 노아 시대 때 홍수처럼 예? 비가 한번 쏟아지면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맑은 하늘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와, 뭐 하늘이 구멍 났나? 폭우 막 쏟아질 때큰 비가 내릴 때 그러잖아. 이 하늘이 이게 막
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 맑은 하늘에서는 비가 안 오잖아요. 그래서 막 하늘이 탄다잖아. 햇볕만 내리쬐지 비가 없잖아. 근데 어느 날 비가 올때 보면 너무 비가 많이 와서 겁나게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솟는 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처럼 일기예보가 안될 때는 놀라운 일이에요. 만약에 100mm 쏟아진다면 큰 난리입니다. 예? 근데 100mm가 쏟아진 경우도 있어요. 한 시간에 막 비가 억수로 와가지고는 막 떠내려가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규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비를 몰고 오면은 막 하늘이 구멍 뚫린 것처럼 쏟아지기도 하고, 우리가 지나가면 그냥 발자국 소리만 나는데 하나님이 지나가면 막 천지, 들과 막 세일산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역사. 자, 이 얘기를 왜 여기 쓰는가 하면, 지금 가나안 왕 야빈을 이기고 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같이 보잘것없고 우리 같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헌신을 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원수 같은 너희들은 봐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한 일은 뭐냐면 가나안 왕 야빈을 이겨가지고 구원한 일인데, 자, 이런 일은 도대체 출처가 어디 되냐, 역사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성. 우리 교회 요 돌아서 가면 카페 옆에 탄현 구석기 공원, 탄현 구석기 어린이 공원, 뭐 이름도 길어. 하여튼 간에 어린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 그냥 별 의미가 없는 얘기 같고요. 구석기 공원이 이제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구석기라 했을까? 구석기 시대에 사람들이 살았다 그래요. 여기 인공지능 분들은 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입니다. 예,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터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구석기 인공지능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유물이 나왔다 그래요. 돌멩이가 나왔다 그래요. 돌멩이. 그냥 이런 깨진 돌멩이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가공한 돌멩이가 나왔다 그래요. 그게 바로 구석기 시대야. 그러니까 여기 구석기 시대에 사람이 살았던 데라.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죠. 예? 그래서 여기 인광주민,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굉장히 여기 역사적인, 다시 말하면 구석기 시대 유물이 나왔던 얘기는 옛날부터 명당자리라는 뜻입니다. 옛날부터. 여기 뭐 호랑이 뼈가 나오고 뭐 개뼈가 나오는 거는 개뼈다귀밖에 없다는 뜻이고, 여기에 사람이 가졌던 이 돌이 나왔던 얘기는 여기가 사람 살기 좋았던 땅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사람들 굉장히, 그래서 우리 교회 굉장히 좋은 땅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역사 얘기인데요. 역사 얘기 왜 하냐 얘기죠. 역사 얘기 하는 것은 지금도 인광 여기 진흥에 사시는 분들은 아주 뭐 괜찮은 동네니까 살아도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사 가실 거 없어요. 여기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던데요. 뭐 여기 그뭐 이렇게 귀신이 나오고 유령이 나오고 이런 도시가 아니에요. 그더 좋은 데니까 잘 사세요. 가나안 왕 야빈 이겼다는 얘기가 일회성의 얘기, 뚱딴지 같이 뭔가 번개불에 콩뿌뜨 먹듯이 뭔가 콱 지나갔는데 우리에게 이런 구원이 왔어. 이러면 이게 출처가 불명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항상 옛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옛날 얘기를. 봤지? 네가 효녀가 돼야 돼. 알았지? 네가 참 효녀네. 그럴 때는 칸도 빗대는 말이 있겠죠. 뭐처럼? 심청이처럼. 네가 인당수에 몸을 던질 수 있겠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인에게 네가 국가에 충성을 해야 돼? 라고 말할 때는 뭐랄까요? 충무공의 정신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충무공이 누구요? 이순신. 예?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일본 너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그랬잖아. 군인 나가가지고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가 굉장히 군인을 식식하네? 라고 하는 얘기는 좀 이렇게 맛이 없다니까요? 예? 우리가 김치를 담그는데, 김치도 요즘에 뭐야, 저거, 그 막, 그, 인스턴트로, 아니, 그, 뭐야, 공장에서 만드는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김치 맛은 뭐라고 또? 묵은지라고. 예? 그 옛날에 그 어른들 손맛을 아냐? 이래가지고, 뭐 손맛 모르지. 공장에서 했으니까 무슨 손맛이 있겠어? 기계 맛이나 있지. 그렇죠. 그래도 막 사람들 막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김치 먹으러 막 오잖아. 중국 사람들이. 사실은 중국에서 사온 김치인데, 참나. 한국 와가지고 한국 김치 먹었다고 떠드는데 중국에서 배달 온 거야. 그러니까 그거 알면 한국 다시 안 와요. 그러니까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적어도 한국에서 만든 거 내놓고 한국 김치라 얘기해야 되지. 그 중국산 수입해 가져와서 한국 김치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을 시키려 그러면은 한국에 와서 새 것도 많이 보여줘야 되지만 뭐 홍대 거리 이런 거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한국의 오래 거를 보여줘야 돼, 옛날. 옛날의 역사를 보여줘야 돼. 그래서 김치도 진짜 김치를 보여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가서 막 박물관 가고 고궁 가고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거지. 가가지고 그 면세점 가가지고 면세점 돈 쓰고 홀딱홀딱 쓰는 거 이런 것만 가르쳐주면은 한국이 아주 그 천해 보여. 뿌리가 없어 보여.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찬양할 때 뿌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봐라.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모세 인도를 이렇게 올때이 에돔 사람의 지역을 지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셨죠. 하나님 함께 하실 때 그때 산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고 막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지고 노아 홍수 때처럼 그런 일도 있었어. 그 일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뭐 했다고요? 가나안 왕 야빈의 시스라의 900대 철병거를 깨부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 얘기야. 지금 여기 가나안 왕을 이기는 이 사건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그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과거 얘기를 하는 거야. 과거 얘기 중에서 제일로 빛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했다. 근데 그건 너무나 멀어서 우리가 구경을 할수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모든 출발은 출애굽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받고 학대받는 자리에서 건져내셨다. 근데 가라! 그러니까는 홍해바다 쫙 갈라지더라. 그리고 그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막갈때 역사가 나타나는데 주변에서 막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애굽에서 나올 때그 행진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막 구름기둥 역사하시니까 그 아무것도 안 보이는 세상에서 봤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는 그래서 그래요. 구름 기둥이 없어서 그래. 자, 이 구름은 비가 좋은 구름이 아니고 비구름이 아니고 이 구름은 영광의 구름. 하나님 여기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구름이야. 우리는 눈 뜨고 하나님 보여 안 보여? 잘안 보이죠 우리 눈에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영광의 구름을 딱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기절초풍하겠죠. 숨도 못 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들 수준은 안 되니까 안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가서 나이트클럽 가서 앉아있는데 영광의 구름이 보이면 어떻게 돼? 춤추고 나쁜 짓 하겠어, 거기서? 못하죠? 예? 카페 가서 우아하게 차 한잔 마시려고 그러는데 영광의 구름 떠오르면 어떻게 돼? 커피가 넘어가겠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 때문에 우리가 쩔쩔매가지고. 근데 그 백성들에게는 영광의 구름이 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막막한 사막길을 가는데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동서남북이 없어요. 어디가 어딘지도 몰라. 내비게이션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딱그 영광의 구름을 띄우면은 하나님 여기 계시다는 게 보여서 그림자, 구름에 그림자도 생기고 그늘도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너무나도 아주 리얼하게 아주 생동감 있게 체험했던 그 역사의 현장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구름 기둥을 역사했던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이기게 한 거고 불 기둥으로 역사했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나안 왕 야빈을 친 거고 그때 땅이 진동하게 임재하시면은 막 땅이 흔들흔들하게 하셨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나안 야빈 친 거고 그러니까 가나안 야빈이 친건 뭐예요? 식은 죽 먹기라 그러지. 지금 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너무나 벅찬 거예요. 그러니까는 와 이거는 뭐 100년에 한 번, 100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과거 역사를 보면 지금 일어난 역사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죠.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자, 다시 가서 마지막 5절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그랬죠? 산들이 진동을 해요. 산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가서 우리가 뛰어도요, 산은요, 끄떡도 없어요. 아파트에 가서 뛰면은 아래층에서 올라옵니다. 뛰지 말라고. 집이 흔들립니다. 근데 황룡산 가서 뛰면요, 안 흔들려. 근데 황룡산은 좀 문제가 있어요. 저게 흙이 돌이 딱딱하지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부스러지더라고. 그래서 오래 가면은 몇천 년 가면 저 황룡산이 무너져서 내릴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밟아가지고 막 많이 무너져서 나무 베니까 약해지고 사람이 밟고 다니니까 흙이 막 쓸려 내려가지고 여기 황룡산 관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네. 막 밟고 다니면 안 돼요. 요 관리하려면 우리 동네가 구석기 시대 때
그 유서 있는 동네라 그러면 지금 황룡산 이런 식으로 놔두면 나중에 여기 멸종합니다. 없어집니다. 한라산 백록담도요. 그 제가 어제 뭐 때문에 잠깐 봤는데 겨울 눈이 좋다는데 성판악으로 가고 뭐 어리목으로 가고 한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 저기 어리목으로 해서 거기 백록산까지 올라갔는데 그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그 화산암이기 때문에 돌이 물러요. 그러니까 사람 발자국에 한라산이 무너져 내리는 거야. 그래서 거기는 어리목은 폐쇄했대요. 영실로만 가지 못 간대.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산이 진동한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건데 그 돌덩어리 딱딱한 화강암 이런 게 움직인다는 얘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근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그만큼 진동을 일으키는 거야. 특별히 시내산에 가서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아주 본격적으로 내려앉으셨죠? 시내산에서는.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다고 왔는데 너희들 여기서 1년 동안 캠핑한다? 여기서 니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배워야 돼? 이거 했거든요? 시내산에서. 그럴 때,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렇게 계시니까 그 백성들이 산에 접근을 할 수가 없었어.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임재가 위대하고 거룩하고 강력해가지고. 그래서 대표만 올라와있죠. 그 대표가 누구요? 모세. 모세가 대표야. 그러니까 모세같이 거룩한 사람이나 시내산에 올라가지 나머지 사람도 올라가면 다 죽어버려. 거기 하나님 임재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시내산에 진동하고 거룩한 임재가 있고 구름이 있고. 그러니까 모세 갔는데 모세도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살짝 만났다고. 그래가지고는 모세가 살짝 만나고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모세를 보고 기겁을 했죠. 당신 얼굴에서 너무 광채가 나니까 우리하고 수준이 달라가지고 눈을 못 뜨니까 제발 좀 우리한테 올 때는 뭐 하고 오라고요? 수건 쓰고 오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갈 때는 수건을 벗고 갔고 백성들 만나러 올 때는 수건 쓰고 왔어. 저도 그래야 될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나를 안 만나주는 것 같아. 백성들을 만나러 올 때는 수건을 쓰고 가야 되겠어.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거 할 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할 테니까. 그 하나님의 그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얘기는 시내산 얘기를 하고 이런 영광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건 결국 뭐냐면 가나안 야빈을 쳐부신 이 승리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아? 그 하나님 바로 여기 역사하신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야빈을 이긴 사건에 대해서 역사성을 입힌 거죠. 역사성을 입힌 겁니다. 예? 전체 이 내막을 다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찬송은 뭐라고? 뿌리가 있죠. 아멘?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를 신생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우리 교회 20년? 아니 우리 교회 커? 그거는 교회 자랑이 아니에요. 교회는 지금 2017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고도 2000이 넘은 거예요. 만약에 모세시대로 가게 되면 이게 3000년, 3500년 얘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올때 그렇게 오시면 되겠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막 유리도 만들어 놓고, 막 돌도 붙여 놓고, 막 화려하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아주 우리가 그런 거 쓰잖아. 몇년 됐다 이렇게 쓸 때, 창업하고 몇년될때 보면 신스 1990년 막 이러잖아요. 이런 거좀 부끄러운 얘기라니까. 교회는 막 2000년, 3000년 묵은 교회인데 이거는 옛날에 하나님께서 막 흔들었던 이런 역사를 가진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교회 와가지고 역사성의 향기를 느껴야 돼. 그러나 유럽 사람들은 교회를 지어서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멀쩡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데가 없어요. 그냥 다 아프시고 또 아프시고 또 아프셔가지고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축소시키지 말자 얘기입니다. 아멘? 지금의 역사는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의 한 그림자로 나오는 거예요. 조상 탓이야, 어떻게 보면. 조상 탓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가나안 야빈이 했던 이 승리 역사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또 하나의 그 하나님의 구원을 예견해 주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을 고치셨다는 얘기는 과거에 죽은 사람도 뻘떡뻘떡 일으킨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한 얘기는 광야 40년 동안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딱 이러고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먹이셨던 그 역사에 하나님께서 사렙다 과부의 집에다가 양식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 병을 고쳐주시고 과부에게 양식을 주시고 못된 가나안 왕을 물리치고 철병거 900대를 깨부시고 라고 하는 얘기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거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 속에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너무나 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과거를 딛고 지금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부를 찬송이 뭔가 하면 바울이 불렀던 찬송이죠.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우리가 처음 가졌던 거 질병과 배고픔과 슬픔과 싸움과 전쟁과 이별과 죽음에 대해서 이 처음의 것들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나라 가게 될 때 이 세상에서 가졌던 이 모든 것들을 껍질을 벗어버리고 허물을 벗어버리고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잊게 될 때 이 세상의 처음의 것들이 어디 갔느냐라고 하는 그 영광의 찬송이 우리의 미래에 있는데 우리가 그 미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미래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희망이 아니라 하늘의 희망이 있는 거고 지금 있는 것의 연속이 아니라 지금 없는 것에 대한 새로운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찬송. 하나님 앞에서 지금에 대해 찬송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것이 얼마나 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거고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여는 찬송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아니 어쩌면 내일에 더 위대한 일을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향해서 나가는데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심히 창대하고 1월달보다 마지막 12월달이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어서 받은 은혜보다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은혜가 수천 수만 배 크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새롭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남아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겉사람으로 자랑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옛날에는 화장 안 해도 이뻤다니까. 근데 지금 아무리 화장을 발라도 폼이 안 나고 옛날에는 그냥 대충 옷을 입고 나가도 멋있다 했는데 지금은 보면 할머니들 다 꼬부러졌더라고. 길 가는 할머니들 보면 다 이렇게 걸음걸이가 이상하고 허리를 못 세워. 그래 우리의 겉사람은 자랑할 게 없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도다라고 하는 미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은혜의 약속을 기억하고 힘있게 찬송 중에 한 걸음씩 찬송 중에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행진하는 걸음이 한 해 동안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